벌써 사랑의 심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로 맞이하는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시와 자매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심이 제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운 이 나라가 겉으로는 강하고 부유한 것 같으나 죄와 거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으로 인해서 제들의 영혼이 사탄의 종이 되었으며 사회가 도박으로 사회가 병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들이 담이 무너지고 문이 닫혀있고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굽어살피시고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을 위시하여 많은 유쟁들이 바른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 정치로 이 미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모든 병사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을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전쟁과 상처 입은 그 나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분쟁을 하나님 권능으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 나라들 기억해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새해는 모든 나라들이 화해하고 평화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